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셨습니다. 이제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새벽입니다. 자, 부정적 구조물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시간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야죠. 자, 부정적 구조물의 해석 방법. 자, 연속법, flexibility method 방법. 자, 연속법이 뭐냐면, 자, 부정력을 유발하는 힘을, 자, 부정, 정, 력을 유발하는 힘을 미지수를 두고, 미지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 변이에 대한 적합 조건을 적용해서 부정적 연을 계산할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힘을 미지수로 놓았기 때문에 하중법, 포스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연속법의 종류에는 변형 일치법이 있고요. 3년 모멘트법이 있습니다. 다시 연속법. 자, 부정력을 유발하는 힘을 미지수로 두고 그걸 자, 부정력을 유발하는 힘을 미지의 힘에 대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적합 조건을 적용해서 부정을 구한다. 힘을 미지수로 하기 때문에 하중법이라고도 한다. 연속법의 종류는 변형일치 3년 모멘트법이 있다. 이제도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성법. 자, 강성법은 자, 변이를 미지수로 두고 각 힘에 대한 힘과 변이와의 관계식을 세운 후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서 미지 변이를 계산하며 계산된 변이를 힘과 변이와의 관계에 대비해서 부정적 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변이를 미지수로 놓아서 계산함으로 변이법이라고 한다. displacement 메서드입니다. 강세법의 종류에는 처짐각법, 모멘트 분배법. 다시, 자, 강성법은 스티피니스 메서드. 강성법은 변이를 미지수로 둡니다. 그래서 각 힘에 대해서 힘과 변이의 관계식을 세운 후에 힘의 변이 조건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변이를 계산하며 그 계산된 변이를 힘과 변이의 관계를 통해 부정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변이를 미지수로 둡니다. 변이법,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서드라고 합니다. 강습법의 종류는 처짐각법, 모멘트 분배법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성법과 강습법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연성법은 미지를 힘이죠. 지점, 반력, 부재력을
변이는 강한 변이, 처짐과 처짐 각이죠. 조건은 변이에 대한 적합 조건식입니다. 간섭법은 힘의 평형 방정식입니다. 종류는 변형 일치법, 삼면 모멘트법, 처짐각법, 모멘트 분배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타 해석 방법으로는 에너지법, 매트릭스 해법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부정적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해석하는 방법을 힘이냐, 변이냐, 그래서 그게 연습법과 강습법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